안녕하세요. 유 바바라 하인즈. 또, 적심의 대상입니다. 지금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지금 꽃일 때를 기다려서 그때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먼저 꽃이 안핀 아이가 있어서 오늘 그 아이 한번, 데리고 나와 볼게요. 정말 이쁘다, 그죠? 이쁘고, 꽃이도 맺어지고. 이 총체도 굉장히 키가 커요. 두 뼘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꽃이 지면 제가 자를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외목대로 그냥 쭉 자라버려가지고 이만큼 밑에 새순 키워가지고 새순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외목대로 그냥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아이는 앤틱 노즈인데요. 키가 크죠. 한뼘 됐는데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밑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어. 제가 요 아이를 오늘 잘라서, 한몫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를 때 지금 새순이 요 정도 여기 났잖아요. 자른 새순 난 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요 새순을 키우면서 또 다른 새순도 유도할 수 있겠죠. 그 위에 부분은 또 삽목하고요. 우선 가위로 자를게요. 너무 바짝 자르면 이 아이가 마르는 과정에서 또 잘, 또덜 마르면 또이 아이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말고 조금 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때는, 너무 물을 많이, 습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이제 물 주고, 그 다음날이나, 약간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분이 많으면, 자른 자리에서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 세잎이 나고 있는 위에를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둥서로 이제 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잎이 없지만은 여기 요 중간 부분에 잎을 기대하면서 키를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 상처가 빨리 아물라고 마데카솔 가루도 바르고 또 밝은제 요런 루톤 가루도 발라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이를 톡톡 해주면 빨리 마르겠죠. 꼬실꼬실. 어제 칼바람이 불어서 제가 막 잘라서 저녁에 막 잘랐는데요. 이 아이는 오늘 정식으로 잘라봅니다. 아이를 여기 이렇게 가위로 잘랐지만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햇빛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마테카솔 가루 좋아요. 없으면 밀가루라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루톤이 있었어, 저는 루톤은. 어린 진짜 이게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건데 그냥 있으니까 발라주고 어제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발라주고 그냥 다 꽂아놨어요.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별뭐 물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뭐칼 소독하는 건 기본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잎은 그냥 달고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꽂아놔도. 이 흙은 거목산업사 상토예요, 상토. 상토에도 플라이트가 많이 섞여 있죠. 물을 한번 적셨고요. 해서 한두 마디 정도, 이건 뗄게요.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만 살짝. 그리고 항상 제가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흙이 안으로 몰리겠죠. 접착력이 더 좋아지겠죠. 전용 삽목흙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뭐 그다지 저는 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그늘에 두시면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스완랜드 핑크, 여름에 8월 22일에 했다고 적어놨네요. 지금 뿌리가 잘 내렸을 거예요. 이 아이를 정식해주고 이 분에다가 재활용해서 그냥 또 아까 남은 삽수 하나를 마저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 볼까요?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올라오겠죠, 흙도. 오메. 그때 더운 여름에 해서 뿌리가 요렇게 그래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이게 영양을 잘 못 받아 가지고 이 백화 현상까지 나타났던 아이인데 새로운 흙에 또 잘 심어 주면 이 흙은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입니다. 분갈이 흙과 상토의 차이는 보시면 굉장히 이 펄라이트나 이런 포실포실한 게 엄청 틀리더라고요. 여기에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다른 것도 좋은 성분도 많이 섞여 있지만 흙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뭉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수성이 좋겠죠. 통풍이 잘 되고. 여기다가 저는 분갈이 흙에다가 이번 화초와이프님 공동구매 때 제가 상토랑 분갈이 흙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저희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벌레 퇴치한다고. 저희 집에는 사람이 먹는 양보다 화초 분갈이 할 때 쓰는 계피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여기 계피가루 이렇게 보이죠? 계피가루랑 분갈이 흙에다가 계피가루만 제가 섞어서 썼습니다. 이 8월에 잘라서 꽂았는데도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죠. 제가 분갈이하고 화분에 심다 보면 항상 흙이 좀 과하다 싶게 들어가더라고요. 흙은 과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흙이 넘치는 것도 그러고 또 통풍에도 흙이 너무 많으면 통풍에도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흙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또 입자가 보면 보들 부드러워요. 이게 금목산업사에 삽목용 흙을 지인 동생이 선물해줘서 제가 써봤는데요. 이 흙이 아깝잖아요. 다른 흙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뽑아내고 여기다 그냥 또 심을 거예요. 이게 엔틱 노즈 잘라놓은 아이를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이 거름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비 상토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름 성분 때문에 이렇게 삽수들이 썩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재활용 흙이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삽목이들도 잘 죽지 않고 그냥 재활용 흙을 많이 쓰거든요. 이 아이도 이제 하나 길러낸 이 흙에다가 그냥 꽂겠습니다. 꽂고 그냥 가장자리 물 주고 잎을 더 떼도 되고 조금 덜 떼도 되고 그렇습니다. 좀 삽목에 막 연연하지 않는데 잘 되니까 그냥 막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고 한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활용 흙과 상토의 두 가지를 엔틱 노즐을 이렇게 잘라서 심었습니다. 키도 낮추고 이렇게 삽목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지금 요즘 시기에 많이 하는 일이 잘라주고 삽목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제라늄이 봄에 제가 삽수들을 아주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을 이제 당근을 통해서 조금 몇 개 사고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삽목하고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키 큰 것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자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라님 막 큰돈 주고 막 사고 그러지 마세요. 몇개 키우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자라늄 베란다에 꽉 찹니다. 제가 삽목한 거 보여드렸지만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캔디 플라워즈가 얘들도 한 1년만 키우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얘들이 성장을 잘해요.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이 지금 생생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들도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막 잘라가지고 막 꽂아놨는데 생생하게 또 오늘 하루 딱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보고 한 며칠만 이렇게 잘 지내면 거의 성공하거든요. 보세요. 나중에 또 뿌리 잘 내리면 또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스키 보존한다고 밀레니엄 베리예요. 이게 잘라서 이렇게 습기 보이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제라늄 잘라서 삽목하는 영상이었어요.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물맘들 꽃 보며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